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제작을 쓰시고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이기는 정치학. 예. 중요한 거는 이기는이에요. 이기는 정치학. 부제가 현실주의자의 진보 집권론. 를 가지고 새 책을 쓰신 최병천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작가님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지금은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전에는 민주연구원,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원순 서울시장님 마지막 정책보좌관, 그리고 뭐 국회 보좌관, 그다음에 이제 진보정당에 또 오랫동안 있었고요. 네. 한때는 또 논술학원 강사로도 있었고, 네. 등등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영리하시게 책을 쓰셨어요. 진짜로요? 네. 지금이 이제 누구도 해법을 잘 못 내는 상황에서 쓴소리도 어려운데 이기는 정치학, 너네 이기려면 우리 정치학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근데 우리 최 작가님이 사실은 요 앞전에 쓴 책이 좋은 불평. 예. 네. 이거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저도 엊그저께 확인해 봤는데, 오, 이 7세인가요? 8세인가요? 예, 8세쯤. 8세 찍었나요? 예. 그렇군요. 스테디셀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 건이 넘었어요. 네. 예. 일단 쭉 가고 있다는 건데. 참고로 공무원연금을 다 깨가지고 5년 네. 동안 집필한 거긴 합니다. 예. 그래서 본전되려면 한참 걸립니다. 아, 예. 우리 독자님들 이 책 보시고 그 책도 아마 같이 보실 거라 생각해요. 하여튼 좋은 불평등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제목도 딱 포인트가 있고, 근데 이번엔 이제 이기는 정치학인데 이게 지는 정치학 아니고 네. 바보처럼 좋은 소리만 하고 지고 있는 거 좀 그렇죠. 네. 네. 부제도 멋져요. 현실주의자의 진보 집권론. 자, 선거 앞두고선 이제 이기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일단 이거 왜 쓰셨는지 바쁜 와중에 집필 동기랑 주제 말씀해 주세요.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제 한두 번씩은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가슴이 뜨거운 젊은 청년들은 다 한 50대 미만의 청년들. 너무 추웠어요. 네, 50대 미만의 청년들은 다 촛불 시위에 한두 번씩은 참여하거나 마음으로 깊이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네네. 그 어마어마한 열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유의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되지 않는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만들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 계열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먹은 게 딱 두 번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총선 이후, 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총선 이후. 그리고 둘 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진보에 대해서도 가장 우호적인 시기예요. 진보의 가장 우호적인 환경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 장악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년 안에 정권을 뺏겨요. 아, 이게 무슨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저는 네. 운동권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왜 반드시 보수는 초토화됐는데 5년 안에 반드시 정권을 뺏겼는가? 그 질문을 아무도 던지고 있지 않아요. 그 기존에 뭐 지난 대선도 심지어 민주당은 대선 평가를 안 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잘했지만 졌어. 잘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어. 네. 그래서 양쪽 모두 뭔가 해피한 거죠. 아우 졌지만 우리는 행복해. 민주당 역사에서 대선 패배 이후에 대선 평가가 없었던 유일한 적이 지난 대선 직후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예 그러니까 대선 패배 원인이 없는 정당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왜 아무도 얘기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면? 얘기하기가 싫은 것도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원래 비판받기 싫거든요. 네, 우리 개개인들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족한 점 이재명 캠프의 어떤 부족한 점이 그것이 뭔지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선 패배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거죠. 잘 쌌전만 했다. 네. 네. 젖잘싸, 잘했, 젖. 젖. 네, 두 가지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권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자신이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네. 저는 옛날에 이제 노동운동하려고 공장 다니고 진보정당 11년, 민주당 12년 이렇게 해서 네. 뭐 당원을 활동한 건 한 23년 이상 되는데요. 또 심지어 뭐 그전에는 공장 활동을 했었으니까. 네네. 네. 저 자신이 운동권이어서 이 운동권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운동권적 세계관. 네네. 네. 운동권적 세계관이 우리가 이제 야당일 때는 핑계의 정치학과
남 탓에 정치하기 가능해요. 네. 보수 정부가 어쩌고저쩌고가 그러니까 그쵸. 보수 탓을 막 할 수 있어요. 보수를 악마화하고 이제 저 어쩌고저쩌고가 이제 때문에 나라가 이런 거다. 근데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됐다는 건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뭔가 그 실력의 그 어떤 그 공궁함, 실력의 그 어떤 앙상함, 한국 진보의 실력의 앙상함이 두 번에 거쳐서 드러난 거고, 네. 그게 뭐 그거를 뭐 팬덤의 정치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86세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운동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운동권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건 다 인정하지만,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일함, 그다음에 또 무능, 그다음에 세계관의 문제점, 그런 것을 우리가 날 것 그대로 드러내서 토론하지 않으면 언젠가 뭐 그게 살아생전 이제 언제쯤 올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사기 정부가 등장할 텐데 네. 그때도 또 그럴 거냐? 그러니까 3세번을 막기 위한 지금 맞습니다. 3세번을 절대 막기 위한 우리 자성의 목소리를 또는 이제 네 번째 민주당 정부,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있었는데 네 번째 민주당 정부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재집권할 수 있는지 그걸 하려면 우리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네, 들여다봐야 네, 된다는 거죠. 평가의 시기는 지금이 제일 빠를 것 수도 있어요. 안 했으니까. 자, 맞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필을 하셨고 자, 그러니 당연히 주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겠네요. 이거를 좀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네. 진보와 중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 예. 그 한마디로 그냥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운동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진보가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국적인 의미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진보인데 진보끼리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네. 진보끼리 정신승리하거나 진보끼리 자화자찬할 때는 대부분 패배했고 네. 또는 정책도 부작용을 일으켰고 진보적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되 어떤 중도와의 연합을 고려하는 어떤 떨림, 긴장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진보와 중도의 연합을 꾀했을 때는 대체로 승리했다. 네.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정책,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 데이터 기반으로 쓰셨어요. 네. 데이터가 도표 및 그래프가 5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편집자 정말 힘들었다고 하던데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다수설과 대결하는 게 이 네. 책이 가진 기본 문제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의식이요. 네. 진보 우위 시대 끝났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언하셔요. 네. 이게 도대체 그 폐막이 갖는 의미가 뭔 건가요? 민주당 계열 또는 진보가 좀 정치 환경이 확 유리해졌던 분기점이 네. 2016년 총선부터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때 실제로 이제 일당을 했죠. 2016년 이전에는 이제 2012년 총선은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당시의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이 117석이었거든요. 네, 한 네. 25석 격차로 뒤졌었는데 2016년부터 한 2022년까지 6년 정도가 민주당의 어떤 전성시대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2016년 총선 이전까지는 보수가 나름 정도 저력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탄핵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충격파가 터지면서 보수가 뭔가 약간 괴멸되거나 반쪼가리 나거나 새쪼가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진보 우위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패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다시 진보가 우위가 아닌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념 성향으로만 분류하면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세 집단이 있는데요. 넓게 보면 모름 무응답까지 있는데 최소한 진보와 보수의 관계로만 보면 보수가 약간 우위에 있다. 지금 시기를 지금 그렇게 시기에. 분석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적 근거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은 지역의 선거였지만 강서구청 네. 보궐선거요. 네.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네. 저는 사실 약간 설마 하면서도 의심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지만 혹시 민주당이 지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선거 결과가 사실은 뚜껑을 열었더니 어머, 뭐. 17%포인트로 이겼습니다. 예, 예. 뭐 아주 막 압승은 아니어도 네. 굉장히 뭐 작지 않은 숫자예요. 네. 그래서 어머, 이제 시민들의 판단이 결코 그렇게 또 뭐 보수나 내지는 비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긍정적 평가. 한쪽에선 200석 네네.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좋은 얘기인데요. 네. 현재 민주당은 네. 3대 뽕에 취해 있다.
네. 3대 뽕에 취해 있다가 제 생각인데요. 하나가 촛불 뽕. 네. 두 번째가 강서구청장 뽕. 네. 세 번째가 이건 여론조사 방법론인데요.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제 보통 이제 ARS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ARS 뽕에 취해 있다. 세 가지 3대 뽕에 좀 취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촛불 뽕은 실은 사라졌어요. 그죠. 촛불 뽕에 사라진 거에 증거물이 뭐냐? 111 망언을 하던 윤석열의 당선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와, 저런 사람도 당선되는구나. 를 보여준 게 촛불 뽕이 사라진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 ARS와 지금 민주당이 그 무사 안일적 어떤 그 판세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 3대 뽕 때문인데. ARS가 좀 재밌어요. 네. 여론조사 방법론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화면접 조사라는 게 있고 ARS 자동응답 시스템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화면접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고 ARS는 기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어본 거는 좀 이렇게 전화가 오면 잘 못 끊어가지고 좀 좀 더 이제 끝까지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계로 오면은 짜증나서 다 끊어버려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여론조사 관계자의 일반적인 그 이제 어떤 공통된 의견인데 ARS 조사는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이 좀 약간 과잉 대표되고 네. 전화 면접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영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여론은 전화 면접 성향이 더 강하고 ARS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 고관심층이 좀 더 반영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전화 면접 방식을 쓰는 대표적인 방식이 전국 지표 조사라는 거랑 한국 갤럽이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정당 지지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아주 예외적으로만 살짝살짝 이기고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만 윤석열 정부 1년 반 내내 이긴 거는 한 몇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ARS는 이상하게도 네네. 10%포인트 이상을 계속 이기는 게 일반적 조사였어요. 근데 ARS가 전화면접보다 비용이 절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언론에 여론조사가 10개가 발표되면 예. 7개가 ARS예요. 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는 조사가 훨씬 더 많네. 라고 민주당 지도부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더니. 그래서 이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전화 면접이 좀 더 대표성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약간 팬덤이 있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보수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팬덤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정치를 좀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지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 좀 더 적극적이었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은 좀 더 소극적이었다 볼 수 있는데 예. 한동훈이 등장한 이후에는 네네. 국민의힘 ARS 지지율이 쫙 올라오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한동훈도 약간 이제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보수 후보인 거죠. 자기네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좀 약간 부끄러웠던 거고 네.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약간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쪽팔리다 그럴까요? 그런 네,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 네. 그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시기에는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인촌, 신원식, 김행 등등의 약간 괴상망측한 장관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이 그 1948년도에 그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재보선 공천한 유일한 사례예요. 그렇죠. 굉장히 괴상한. 그래서 황당무계한 일이 다 모여서 민주당이 17%를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황당무계한 선거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마치 그걸 디폴트로 표준값으로 생각하는 거는 뽕이다 뽕. 그래서 촛불 뽕, ARS 뽕, 강서구청장 뽕에서 빨리 민주당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무사 안일 오만 자만 나태의 세계관에 빠지게 된다. 이 책 추천하신 분 중에 우리 안병신 경희대 미래운명 교수님께서 그 미국 민주당의 루이 테이세이라의 예, 비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또 검색해서 봤습니다. 네. 이자가 누구길래 또 이 한국에 이렇게 비교를 했나 했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소위 말하는 미국의 진보당이라고 얘기하는 네, 민주당이 네. 이렇게 폭망인 이유 분석이 우리랑 지금 맥락상 궤를 같이 한다. 네. 이러면서 공통점을 진보 중도 연합 노선의 중요성을 놓쳤다라고 이미 미국 내부에서 민주당의 네. 패착의 그거를 분석했다고 그러는 거고. 네. 우리 최 소장님의 책을 읽으시고 안 교수님이 그걸 떠오르신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책에 쓰신 거죠? 이 네. 연합노선의 중요성, 의미. 뭐예요? 연합노선. 뭐 해야 한다는 뜻이야 도대체? 이 책 전체에 진보 중도 연합을 하면 승리를 했고 네네. 진보가 중도를 내치면 패배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그래서
진보는 중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중도가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연합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등등 세계관이 갈려요. 네. 책의 이제 앞부분 내용이기도 하고 전체를 관통하는 프레임이기도 한데요. 현재 민주당에는 두 개의 진보 노선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하나는 중도 보기를 좀 이렇게 뭐같이 보는 진보 노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도 배제 진보 노선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약간 네. 중도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실체도 없고 약간 이거는 보수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라는 제가 몇 개 인용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도는 보수가 만들어내는 허상이야. 예. 라는 이제 말씀을 어디서 하시기도 했는데. 네네. 또 하나는 중도를 포용해야 한다는 진보 노선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중도 배제하는, 중도를 배제하는 진보 노선. 네. 이거는 이제 진보 독자 노선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를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서 더 센 정책. 최저임금도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막 올리고 뭐 종부세도 왕창 때리고 검찰개혁도 더 세게 하고 근데 중도를 중시 여기는 진보 노선은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중도가 떨어져서 이제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두 가지 노선이 민주당에 대립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후자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도 실체 인정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크게는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뭔가 이제 독자분들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프레임을 좀 이제 알기 쉽게 하려고 일부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도를 배제하는 진보 노선인 분들은 중도의 실체에 대해서 중도는 허상이다. 네. 실체가 없다.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실은 개혁의 딸을 자칭했던 분들 대부분도 그런 입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도를 타도해야 된다 입장까지 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투박 타도론인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와 연합해야 될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뭐 연합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막 타도 대상으로 생각할 정도니까. 세 번째는 이분들은 단지 이게 친명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친문의 상당 부분도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의 상당 부분도. 이분들은 촛불에 대한 인식이 달랐어요. 네. 촛불은 혁명이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 및 문재인 정부 때 있던 국회의원 및 청와대 관계자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네. 야, 뭔가 혁명이 벌어졌으니까 더 혁명적인 정책과 법안, 더 레프트한 정책과 법안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최저임금 만 원, 소주성, 탈원전, 뭐 임대차 3법, 종부세, 양도세를 왕창 때리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이제 일부러 언급한 건데 민주당에는 수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혹시 수박 좋아하세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수박을 매우 좋아해요. 네. 수박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게 수박이잖아요. 민주당 당색이 파랑이고 국민의힘 당색이 빨강이에요. 네, 네. 그래서 겉은 민주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스러운 사람 이런 약간 이제 근데 좀 그걸 의미를 확장하면 중도를 좀 지칭하는 네. 표현인데. 네. 그래서 민주당의 요 중도를 배제하는 분들은 수박은 타도해야 한다. 네. 근데, 겉도 파랗고 속도 파란 대표적인 과일 중에는 멜론이 있어요. 네. 멜론. 그래서 수박을 타도하고 순수 멜론당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중도를 포용하는 진보 노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중도는 실체가 있다. 중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진보는 독자들로 승리할 수 없다. 실제로, 19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진보가 단독으로 51%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연합이었다. 네. 진보, 중도, 개혁 보수 일부. 그런데 사람으로 굳이 표현하면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같은 사람을 포함했던 촛불은 어떤 통일전선이었다. 네. 이 어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거대한 통일전선이 촛불연합이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진보 중도 연합 노선을 다르게 표현하면 멜론과 수박의 정치연합 네. 멜론 수박 연합당 노선을 걸어야 된다. 요 전체가 이제 책을 둘러싼 거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정책적 사례들 뭐 국가보안법 최저임금 종부세 부동산 등등이 어떻게 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침식하고 국민의힘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민주당의 지나치게 진보적인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도와줬다라는 걸 여러 가지 방식을 네. 보여주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하고 내지는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유권자들이 당원 네. 플러스 알파까지요 바깥에 계시는 분. 네. 내가 수박인데.
나는 저쪽 당에 가기 싫고 민주당에 있고 싶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내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내가 기분 좋게 지지하지. 자, 이게 네. 1번 사안이고요. 네. 여기 멜론 분들 계셔요. 네. 멜론 입장에서는 네. 내 저쪽에 진보당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의회 권력을 네. 장악을 못했으니까 소수파로 네. 남아있잖아요. 이사간 네. 이야기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왕 의회 권력을 잡은 민주당을 내 당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센 정책 내놓아줘. 내 속 좀 시원하게 긁어줘. 네.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당원들과 플러스 알파의 유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집토끼론이 조금 더 아직은 강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 네. 원래 민주당의 역사성은 진보였고 우리를 지지했던 게 멜론인데 네. 우리가 멜론이 내 안에 있는데 수박 잡자고 멜론 화나게 하면 안 돼. 이래갖고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일 수 있다. 않냐? 라는 생각도 지금 제가 딱 들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9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9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이제 신 본부장님도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이제 연배인 분으로 제가 네. 추정이 되는데 네. 92년도에 김영삼과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정주용 씨가 출마했던 정주용, 박찬종 이렇게 네 명이 했던 대선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의 왼쪽에 있던 네. 당시 최대의 제야단체였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데랑 정책연합이라는 걸 해요. 네. 그래서 뭐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니지만 개정을 한다든가 뭐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보다 왼쪽이랑 정치연합을 낮은 단계로 하는 거죠. 정책연합 형태로. 그래서 200만 표차로 박살이 나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패배의 아픔을 안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해요. 네. 근데 그때 민주당 관계자들이 우리는 왜 패배한 거냐? 그리고 왜 이렇게 크게 패배한 거냐? 라는 자성 속에서 뭐를 하냐면 제도권 정치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대중인데 네. 더 왼쪽과 정치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뭐를 하냐면 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종필과 연합을 해요. 그게 그 유명한 DJP 연합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신혜선 본부장님도 가슴이 뜨거워서 그때 아니 저런 JP 같은 인간이랑 단일을 하냐고 아마 그때 비난했을 확률이 높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아니 저 따위 그 5.16 군사 쿠데타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랑 어떻게 단일을 해. 그런 건데 근데 그때 간신히 한 1.5% 2% 차이로 이겼어요. 한 30만 표 차이로 이겼었는데 네. 97년 제가 그때 이제 개표 감시를 해서 아는데 새벽 2시에 승리가 확정됐어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오른쪽과 단일화라니까 승리한 거고. 네. 왼쪽과 단일화해서 대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지지자들이 행복한 정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대신 계속 패배하면서. 네. 보수의 장기 집권을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수박을 타도하는 거야. 네. 그리고, 자아실현을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센 정책. 네. 그래서 윤석열 국민의힘의 영구집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택일인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좌파 계열 또는 진보 계열 더 센 정책. 멜론이 해방 멜론이 행복한 세상. 멜론이 행복한 세상과 국민의힘 장기집권. 이게 세팅돼 있는 거고. 네.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예요. 네. 그걸 원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국민의힘 장기 집권 도와줘서 멜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그래서 팬덤 정치의 가장 큰 매는 패는 뭐냐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패는 자기 진영의 패배를 조장한다는 거야. 네. 선거는 철저하게 51%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산수로 표현하면 간단해요. 51%를 만들면 승리하는 거고 상대방이 51%를 만들면 반드시 패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기는 정치학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51% 정치학이에요. 근데 팬덤 정치학은 뭐냐면 20% 정치학, 네. 30% 정치학, 20% 30%에서 만족하면서 광 팔고 혐오 정치하고 증오 정치해서 자기는 좋아요 구독과 공천 받아서 정치인 개개인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영 전체, 민주당 전체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역사성은 국민의힘 선거운동 도와주는 앞제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 49%는 또 불행해지죠. 유권자 개개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유권자 개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진보적인 정책도 의미 있는 정책이고 중도적인 정책도 의미 있는 거고 근데 유권자는 스펙트럼이거든요. 네. 빨주노초 파남포처럼. 네.
나는 빨간색만, 빨간색과 주황색만 위한 정치를 해야 돼. 네. 그러면 빨주, 노초파남보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5대2로 지는 거예요, 항상. 그게 아니라 최소한 빨주, 노초까지는 연합을 해야지 최소한 4대3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팬덤 정치하는 정치인의 10중 8구는 네. 자기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지나치게 영리한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민주당을 진짜로 사랑하고 진보를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승리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잔악계나 불주신보다 더 중요한 건 잔악계나 51%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의 그걸 까먹으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거다. 국회의원 선거 항배 책에서 일단 진다고 쓰셨습니다. 네. 네. 왜요? 이거는 뭐 책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짧게 하십시오. 이거 읽어 사보셔야 돼요, 독자들이. 네, 책에는 자세히 나왔는데 딱 짧게 하나만 그중에 핵심 하나. 네. 핵심 하나만 얘기하면 네. 미국의 대선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민주당 미국이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민주당 주, 공화당 주, 뭐 스윙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은 미국의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건 스윙 스테이트가 어떠냐. 뭐 조지아주라든가 뭐 피츠버그라든가 이런 등등인 건데 그런데 재밌게도 한국의 총선도 비슷해요. 한국의 선거구는 영남, 호남, 기타 등등 지역, 수도권 이렇게 있는데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꼭 기억해야 될 수치가 하나 있는데 호남은 합계 28석, 호남 다 합쳐서 영남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다 합쳐서 65석. 맞아요. 호남 28, 영남 65. 이 숫자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격차는 37석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몇 석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더라도 30석 가까이 뒤지게 그쵸? 돼요. 그러면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이 어디냐? 제주가 3석, 강원도가 8석, 충청이 총 28석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저는 이제 뭐 민주당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하고 국회 보좌관 돼서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아는 분들이 꽤 있는데 충청권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충청권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현재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이 충청권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반타작도 쉽지 않다가 일반적 중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뭐 선거 전문가들의 일정 부분은 현재 충청권이 28석인데 12대 16, 민주당 12, 국민의힘 16, 충청 28, 28 강원 8, 8 제주 3, 11, 29석. 예, 그리고 이제, 뭐, 제주는 민주당이 좀 더 압도적으로 우위예요. 예. 보통은 이제 제주는 3석당 민주당이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네, 네. 강원도는 이제 1석 또는 그쵸. 2석, 많으면 3석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주 3석, 강원도 1석, 2석, 그 다음에 이제 충청이 한 뭐, 12석을 해봤자, 그래도 5석 내지 10석이 뒤져요. 네. 그러니까 제주, 강원, 충청만 따져도 5석 내지 10석을 뒤지면, 네. 호남과 영남에서 30석 가까이 뒤지고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도권이 총 121석 있는데 한국의 선거는 한국의 총선에서 스윙스테이트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충청과 수도권 딱 두 군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2004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 유일하게 과반을 두 번 넘었는데 유의하게 공통점이 뭐냐면 충청과 수도권을 엔드 조건으로 의석 점유율이 70%가 넘었던 네,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충청이 어려웠는데 이게 지금 과반을 충청만 봤을 때 저쪽에 이제 반 이상을 가져갈 거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다 불리해졌는데 수도권만 민주당이면 이걸 다 만회하려면 어느 정도를 얻어야 되냐면 수도권을 그냥 51%, 55%, 60% 이겨서는 안 되고 거의 압승해야 되는 거죠. 압승이 어느 정도냐면 121석 중에서 네네. 75석에서 80석 정도 이상을 그 이상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와 민주당이 60%로 의석 점유율을 압승했어 하면 2당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무슨 160석, 170석, 180석, 200석 얘기한 사람은 완전히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그 뭔가 남의 선거 도와주는 분이네요. 민주당의 오만 방자 무사 안일을 조장하는 분이고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민주당은 이 수도권에서 완전 슈퍼 울트라 압승 해야지 간신히 과반이 되는 게 아니라 1당이 되는 거야. 책에서 우리 소장님
적은 수를 일단 진다라고 쓰셨는데 네. 그거는 수도권에서 그나마 앞승을 전제로 한 거를 쓰셨어요. 제가 책에서 왜 그러셨어요? 민주당이 네. 수도권을 60%를 완창 먹는다고 가정할 때 진다고 쓴 거예요. 민주당이 이기는 거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2004년도에 민주당이 과반을 하고 2020년도에 과반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2020년에는 여러 사건이 동시에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가 여러 갈래로 이렇게 어떤 초토화됐었고 그리고 K-방역이라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국뽕이 있었어요. 뭐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영미권의 거의 모든 선진국의 거의 모든 외신이 야 한국이란 나라는 K-방역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사례야. 그러면서 3월 중순부터 그냥 언론이랑 언론이 다 도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전 국민이 국뽕에 취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K-방역 국뽕이 그 뭔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냈던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사 100년이 앞으로 재현될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초대박 압승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만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보수가 약간 우위인 시대라고 맞습니다. 규정하셨고 신당들이 다 이제 출몰 했어요.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킬지 그리고 네. 또 뭐 민주당 쪽에만이 아니라 저쪽에도 뭐 이렇게 표를 나눠갈 가능성은 있으나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세대를 공략하는 네. 그래서 착 몰려갈 가능성이 또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네. 수도권 이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위험하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당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지금 유권자 구성이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이제 암기해 두면 좋은 네. 유권자인데요. 한국의 유권자는 세대 및 연령을 기준으로 세 덩어리가 있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네. 나이 및 연령 기준으로 60, 70, 80 어르신들. 60, 70, 80 어르신들이 네. 있고 40, 50 유권자 집단이 하나 있어요. 네. 40대, 50대 유권자 집단. 그다음 20, 30 유권자 집단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60, 70, 80, 40, 50, 20, 30. 이들의 유권자 그 비율이 되게 재밌어요. 60, 70, 80 유권자 어르신들은 전체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 31%예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40, 50 유권자는 38%예요. 아, 그래요? 40, 50 유권자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우리 정치 용어를 많이 쓰면 86세대, 97세대. 여기가 딱 학생운동 세대예요. 40, 50 유권자 세대가. 네. 그래서 학생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20, 30 세대는 이제 좀 두 집단과 다른 거죠. 네. 이제 사회학에서 연령 효과, 세대 효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장 짧게 얘기하면 세대 효과는 청년 시절의 경험이 평생 지속되는 걸 세대 효과라 그래요. 예. 보통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를 보통 의미하는데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에 나훈아 남진을 그때 좋아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나훈아 남진을 좋아하고 그때 김광석, 서태지, 이문세를 좋아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김광석, 서태지, 이문세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좋아하는 과수가 김광석, 서태지, 이문세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희는 조용필, 조용필 이선희 세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이선희를 그분들은 이제 좋아했으면 뭐 네. 조용필, 이선희, 뭐 전영록 등등을 좋아했으면 평생 좋아하는 거죠. 그게 세대 효과의 전형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관도 그렇다는 거야. 그 시대에 뭔가 이 보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네. 약간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해서 보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네. 보통은 죽을 때까지 이제 보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고 네. 근데 60, 70, 80 어르신들은 그때 자기 이분들이 청년 시절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북한과 가난이었고 네. 40, 50 세대가 젊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군부 독재 타도 권위주의와의 투쟁 네. 20, 30 세대가 보기에는 다 이게 옛날 옛적 얘기들인 거거든요. 하나는 뭐 곧 조선시대 얘기고 하나는 일제시대 얘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20, 30 세대가 보기에는 저 사람도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이분들은 60, 70, 80은 산업화 세대, 이분들은 이제 북한 여전히 빨갱이 타도가 여전히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이 40, 50 세대는 독재 타도가 여전히 제일 중요한 세대인 거야. 김일성 죽은 지가 얼마고 전두환 죽은 지가 얼마고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된 지 얼만데도 근데 20, 30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산업화, 민주화 어느 정도 복지 선진국이었던 거죠.
2030 세대의 지지 기반이 누구냐? 그게 이준석 개혁신당인 거야. 근데 2030은 2030 남성은 보수 성향에 가까운 무당파고 2030 여성은 진보 성향에 가까운 무당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당파지만 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 등장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투표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거야. 네. 이 2030이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남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빨갱이 타령과 독재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 너무 구닥다리야. 네, 네. 양쪽 모두에 대해서. 그런데 뭔가 이준석 신당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책적으로 자기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 건 긍정적 효과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준석 신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저는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2030, 40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이제 후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수도권 최대 다수자 전략, 네. 수도권의 후보자를 최대한 많이 내는 전략을 친다. 그러면 투표율을 끌어올리지만 윤석열 정부 심판하려고 했던 중도 성향의 2030이 민주당을 안 찍고 이준석 신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 민주당 표를 6.5표 정도를 가져가고 국민의힘 표를 3.5표 정도 가져가면 물론 이제 일부 표 양쪽을 뺏어오겠죠. 조금 더. 근데 저는 민주당 표를 조금 더 많이 뺏어갈 거로 봐요. 실제 수도권 승부를 할 거로 보셔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이준석 마음이에요. 아직 그 드러난 발언으로는 그쵸? 읽히지 않습니까? 정치 분석을 하고 뭐 유권자 분석이라든가 지지 기반 분석을 하고 어디가 표의 확장력이 있고 어디서 표를 땡겨오는지를 차분하게 분석하는 약간 이제 정상적 사고 또는 합리적 전략 전술을 취한다라면 제가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의 지도부라면 또는 전략 참모라면 저는 수도권 출마를 하죠. 와. 수도권 다수자 출마 전략을 하고 네. 영남은 이제 약간 거점 출마 전략 상징성 있는 거점 출마를 해서 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개혁신당에서 모셔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뭐 개혁신당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민주당 맨입니다. 민주당 맨. 그래서 민주당 총선 승리하려면 자세히 얘기할까요? 살짝만 아니, 얘기할까요?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거라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꿨어요. 그럼 중도 확장이 도대체 뭐야? 라고 쭉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보수 결집 효과는 있지만 중도 확장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 편승하는 게 가장 싸구려 상대 진영을 도와주는 정치다.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10중 8구 자기 장사에 혈안이 된 정치인일 확률이 80, 90%다. 네. 다가온 총선의 선택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